자, 초항은 1이고 관계식이 나와 있는데 a에 n 더하기 1 이런 관계에 있을 때 an을 구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자, 옆에 한번 적어봅시다. n 플러스 1을 넘겨서 적으면 그 다음에 치환을 n이랑 n 더하기 1, an을 bn으로 치환을 하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필요한 게 n 더하기 1이 필요하고 여기도 n 더하기 필요하겠죠. 그래서 양변에다가 곱하기 n 더하기를 해보면 얘는 n 더하기 1에 n 더하기 2에 이렇게 되고 여기는 n에 n 더하기 1, an 더하기 6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. 그러면 이 부분은 bn 더하기 1이라 할수 있고, 이 부분은 bn이라고 할수 있고, 이 부분이 가가 되겠죠. 그 다음에, 뭐, b1은 여기 1 대입하면 2라는 거알수 있으니까, bn은 이 식으로 나타나는 계차절 형태가 되겠네요. 그렇다면 bn은 b1 더하기 1에서 n-1까지 6에 k 더하기 1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식을 정리를 해보면, b1은 2인거 알고, 그 다음에, 뭐 하나씩 쪼개서 할까요? 6k 하게 되면 6이랑 k를 더하면 2에 n 곱하기 n-1이 되고, 그 다음에, 갈로 풀었을 때 6이랑 얘랑 곱하면 되니까 6n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되겠네요. 약분하고 갈로를 풀어보면 3n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6 하니까 더하기 3n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다. 자, 이 부분이 나의 식이 되겠죠. 일단 뭐 답은 구했습니다. 자, an이 뭐냐 그러면 an은 bn에다가 얘를 넘겨서 구해볼 수 있겠죠. 적어보면 an은 bn에다가 이런 관계식으로 적을 수 있으니까 bn 대신에 3n 제곱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. 자, 그 하나에 들어갈 식을 fngn이다. 그럼 얘가 fn. 그 다음에 얘가 gn. 그러면 여기서 구해볼까요? f의 4는 요거 30이 되겠고,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g의 10, 300. 30에서 4를 빼니까 326. 둘을 더하세요. 둘을 더하면 356이 되네요. 그래서 답은 1번.